언리얼 엔진에서 depth of field를 표현할 때 자주 만나는 오류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뷰포트를 보면 뭔가 어색하다는 것을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투명 재질이 장면에 포함되었을 때 생기는 오류인데요. 장면을 만들다 보면 반투명 재질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포그 카드인데, 그래서 테스트용으로 포그 카드를 하나 설치해 두었습니다. 포그 카드를 한쪽으로 치우면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쌓여있는 책들과 겹쳐 놓았을 때 뭔가 어색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책 주변에 경계 부분이 어색해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 포그 카드를 뒤로 밀어서 책과 겹치지 않게 하면 다시 정상으로 보여집니다. Depth of Field의 정확한 의미는 이미지 안에서 선명하게 보여지는 공간의 범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책들과 포그 카드가 Depth of Field 영역 바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흐려져 보여야 하는데, 흐려져야 할 공간에 반투명 재질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색한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카메라를 선택해서 초점의 위치를 바꿔주면 정상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원하는 해결 방법이 아니고요. 다시 초점의 위치를 바꾸고, 이 상태에서 해결을 하려면은 반투명 재질의 마스터 머티리얼을 열어서 옵션을 수정해 줘야 하는데요. 포그 머티리얼을 열고 마스터 머티리얼까지 추적해서 열어보겠습니다. 머티리얼의 바탕화면을 한번 클릭하고 왼쪽 디테일 창을 내려가다 보면 트랜스루선시 탭이 보이고, 그 밑에 어드베스트까지 열어서 트랜스루선시 패스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찾는 방법은 검색창에서 DOF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옵션을 After DOF가 기본 설정인데 Before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Apply를 하면 이렇게 해결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언리얼 엔진에서 Depth of Field의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